방송을 하면 출연료를 받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통장으로 돈이 오는데 저는 제 출연료를 항상 이영아 씨 통장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. 왜요? 그게 가능해요? 왜요? 자기 이름으로 들어오는 아니, 내 이름으로 온 거를 이체를 시킨다는 얘기지. 내 이름으로 들어온 거를 이체를 시켜. 그러면 항상 내 통장은 비어있는데 이 사람 통장은 항상 채워져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수입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써도 써도 줄지라고 또 채워져. 화수분이네요. 그 사람은 그렇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내가 버는 소득하고 상관없이 그걸 이렇게 써 버릇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그때도 정말 많이 버는데 돈이 모여지질 않는 거예요. 이게 만약에 내가 내 통장 관리하고 본인이 본인 통장 관리하고 이랬으면은 서로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자들은 아무래도 좀 절약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집은 안 그래요. 예, 근데요 지금 따로 살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자기 통장의 곳간이 맨날 채워지다가 이제 맞아. 저하고 어머머. 따로 살면서 그게 없어지니까 애들 아빠 씀씀이가 달라졌어요. 오. 확실히 훨씬 나아요.